하나님, 오늘 시대나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민족은 모세 한 사람, 엘리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그 시대의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정부를 쓰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하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만든 내 마음에 합하다. 오늘 여러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오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한 분 한 분 온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사기 보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이방 나라의 압제에 있어 미디안의 압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미디안을 쳐서 부숴버릴 수 있고 미디안 나라를 죽여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북한의 문제, 환경의 문제, 하나님 능력이 할 수 있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를 오늘 찾아오셔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한가? 자, 큰 용사여 여호와께 너 함께 계시도다. 왜 큰 용사라 하겠을까? 지금 기도원이 그 시민이 압제하에 있으면서 어떤 상황인가? 숨어서 타주하고 있었어요. 그 움츠리고 있지요. 벌벌 떨고 있지요. 또 한 농부 농사꾼이었어요. 그래서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더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굴 속에서 먹고 살라고 타작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원이 민족을 살릴 수 있겠어요? 무슨 힘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현상이 내 모습은 지금 숨어 지냅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더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분이 먼저 찾아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서 구원받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큰 용사여, 자화상의 중요합니다.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오늘 누가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이 큰 용사예요. 여러분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대여 함께 내가 너를 사로잡고 있다.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고 믿으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하는데 뭘 염려하시고 뭘 두려워하십니까? 뭘 근심하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데 오늘 많은 간증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조기에서 한번 간증 듣고요. 수많은 간증 듣고 이곳에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곳에 와 있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요. 천군천사, 많은 천군천사가 하늘에서도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광주를 살리고 북한을 살리고 아니 대한민국 7천만 영혼이 문제가 아니라 74억의 영혼을 우리를 통해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불이 떨어졌어요.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원이 그래요. 그러면 애굽에서 이적 보이고 열 가지 장르리고 홍해 가른 사건 거기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미난 압제하에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얘기해요. 우리 날마다 눈에 보이는 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한가? 너는 자 내가 너를 보낸 것 아니냐? 바로 미디안의 손에서 네가 구원해라.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때 기도인 뭐라 간가?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 고백도 중요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난 부족합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므낫세 지파의 가장 작은 자. 내가 어떻게 이거 할 수 있으면 네가 그 고백해야 네가 할 수 없다 할 때 내가 오늘 쓰겠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은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달이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대적 걱정 없다.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미디안 사람 치기를. 북한의 문제, 주사파 문제, 모든 문제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기서 기둥이 참 지혜로워요. 우리가 신비적인 사건이 있을 때 방방 뜨면 안 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신인지 시험해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인가 제물을 드리고 나서 12-21절에 이제 그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목욕점에 대면 불이 반석에 나와. 여러분 불이 하늘에 떨어졌대. 불이 반석에서. 야, 아니 바위가 깨지고 거기서 불이 났다니까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잖아요. 예수 몸을 깨뜨릴 때 그분의 부활에서 성령이 올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건이 났어요. 지금 반석에서 불이 나와버렸어요. 이야, 하나님 함께 하신다. 오늘 이 제물이 받아야 되거든요. 불이 와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 예배가 성령의 불에서 연락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받아버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전능하셔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셔요. 그러고 나서 기드온의 어떤 모습인가.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단을 쌓았다. 이게 믿으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고 여기 예배 드린 곳에 계속 목요일날 기도하고 또 한 달 기도하고 이 예배 드리는 거 예배 가운데 인자하시고 그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죠. 언제 만납니까? 예배 가운데서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성령의 불이 없고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에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고요. 이 밤에 하나님이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데 너는 지금 발 아세라단을 찍어버려라. 그래서 기둥이 종 10명을 데리고 밤에 가서 다 찍어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이 공중권세 악한 영과 싸움이기 때문에 이 어둠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발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권세 마귀권세를 예배로 기도로 믿음을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순간이 아닙니다. 기도원이 이것부터 순종해야 됩니다. 너 가서 찍어라. 아이고 그러다 나 큰일 나요. 나 죽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야 누가 이러지 됐냐 막 그런 난리가 났죠. 그때 기도원이 그래요. 야, 아니 발이 싸우도록 발이 마르도록 너희들 뭐 지가 신이면 진짜 신이 났어 얘기하지 그러니 요것이 이렇게 딱 넘어가 버려요. 기도원 저거 놈 했구나 의심을 샀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싸우신가 영적 원리가 있어요. 34절 봐야 됩니다. 6적 34절 시작. 여호와 신이 기도원에게 강림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벨족이 다 모여 그를 쫓고. 자, 여호와 신이 기도원 이맘에 여러분 농부입니다. 기도원 나팔 분다고 다른 족속이 와요? 뭐? 아니 농부가 여러분 지금 군대 징집 오면 헌병이 찾아오고 안 오면 죽어요. 근데 식민지로 있는데 징집 온다고 누가 모이냐고요? 여호와의 신이 오늘 하나님의 신이 왔냐고 죽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신이 와야 돼요. 환경 바라보니 뭐세요? 하나님의 신이 있느냐고 성령의 신이 있느냐고 성령에서 마귀 이제 뭐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를 나팔 부렸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학벌이 부족하다고요? 아니요. 여호와 신이냐고 물어봐. 여호와 신만 있으면 역사가 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3만 2천 명도 미디안 족속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거든요. 너무 많다. 그걸로 네가 이기면 네 힘을 이겼다 할 테니까 시험을 해요. 두려워 떠는 자 다 돌아가라. 만 명 남았어요. 그 사람도 많대. 어떻게 시험한가? 그 훈련 가운데서 물가에 가서 물을 먹이래. 근데 그 목마를 때 무릎 꿇고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 탈락 9,700명. 적어도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지. 아무리 목마라 적지나 무릎을 꿇고 앉았네. 탁
물을 따갖고 좌로 우로 살피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 영의 사람, 육의 소욕에 끌리지 않는 사람, 그 300명을 딱 뽑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육을 이겨야 되거든요. 세상 명예 권세를 초월해야 되거든요. 주의 종이. 세상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어요. 오늘 그 300명을 뽑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사람, 목사, 장로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집사고 권사라더라도 아니 초신자라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오늘 기도원 300용사에 들어가는 복된 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300용사가 있었는데 기도원은 300용사가 어디에 있겠냐고. 기도 하나님의 사람하고 그리고 300용사 기도원이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래 따라서 300명 왔어요. 자 물만 이렇게 떠서 먹는 사람 골라 누가 기도 음성 들었어요. 기도원이 뽑아야 돼요. 뽑아야 돼. 여러분이 지금 뽑혔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 와 있는 자체가 얼마나 복 있는 자리인지. 에스겔서 9장 4절이나 계시록 9장 4절 이마 인친 사건이 뭡니까? 정말 울며 애통하며 민족에서 기도한 자 인쳐라. 계시록 9장 4절 인친 자는 해하지 말라겠잖아요. 우리가 나라 나는 그래요. 나라 민족도 중요하고 세계도 구원줬지만 당신 영원 살았어? 신부여 들림 받을까? 오늘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와 있는지 와 있는지 야 정말 감사해요. 저 같은 자 내가 부족한 내가 어떻게 귀한 분 앞에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는지 야 얼마나 감사하지. 감사하십니까? 아니 북한에 지금 그 수용소 고통받는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 기도 좀 한다고 그거 힘드냐? 힘들어? 비참하게 죽고 있는데 뭐 그 비참한 것 한마디로 지옥이요 지옥 뭐 그걸 뭐 다 아는 얘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서 3만 2천에서 300명이면 몇 대 1이요? 100대 1을 뭐 못 넘네. 여기 와 있던 자체. 내가 뭐간데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내가 뭐간데 여기에 불러주셨습니까? 감사, 감개의 기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그러면 300명을 어떻게인가 보니까 뭐라겠어요?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는데 9절 7장 9절 한번 보여요. 7장 9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께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할렐루야. 응답. 자 6장 아까 16절에도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다리라. 응답. 지금 저 춘청 최민정 군사 뭐 이렇게 광주 살리고 세계 살리고 우리 교회가 물이 나오고 뭐 자 광주로 가라 그래갖고 오시고 뭐 지금 정광은 전사 유튜브 내용 보니까 뭐 여기서 물이 나오고 광주 살리고 뭐 천사하고 싸우고 용을 잡고 5.18 영과 싸우고 이런 얘기 쭉 들으면서. 그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여기서 생수가 나고 불이 떨어지고 여기 살린다는 거요. 자, 이게 응답으로 믿어주시면 아멘하세요. 응답이 와야 이르러지. 오늘도 보면 응답 왔잖아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아리라 말씀 오셨잖아요. 이 밤에 가라. 말씀 없이 가면 죽어요. 엘리야가요. 열왕기상 18장에 불이 떨어지는 18장 1절에 자 내가 비를 줄 테니까 아방에 보이라 말씀 붙잡고 갔어요. 그냥 가면 엘리야 죽어요. 절대 말씀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감동의 말씀 야
이게 한두 명 여러 사람이 막 연결되거든요. 우리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이고 그 외에도 몇 분 돼 있어요 지금 앉아.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내가 얻겠습니까? 제가 자세히 이익원 써놓은 거 있어요. 내가 이거 안 내요 아직은. 너무 자세한 거 너무 많아요. 정말입니까? 하나님 정말입니까? 정말 내 같은 거 이럽니까? 15년 전부터 수십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건 내에서는 안 돼요. 자, 오늘 약속 말씀 붙잡고 그 다음에 보니까 너 두려운 부라를 데리고 가래. 야, 이게 베레라고. 부라.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성도 한 분이 그래. 목사님 제가 부라가 되고 싶어요. 그래갖고 아주 제 옆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 부라 돼. 부라. 아니 기도원에도 부라가 필요했어요. 기도원 별것 아니에요. 제가요. 저도 두려움 있고 별것 아니에요. 응? 여러분이 부라 된다면 감사합시다. 아멘이죠. 아 그리고 어떤요. 이제 가서 살금살금 야간에 간섭 보는데 적군대 주기들이 꿈 얘기하고 있네. 꿈을 꿨는데 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들어와갖고 당막을 떨어뜨렸다 어쨌다 막 자기 또 해석해줘요. 야 미디안 손에 우리 저 기도원에 우리 붙였다 해. 뭘 얘기해. 야 하나님이 은혜로 배려하고 있구나. 여러분 300명 갖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적군들이 꿈꾸게 만들고 꿈꾸게 만들고 꼭 그 시간에 둘이 해석을 만들고 그 시간에 딱 부으러 가만히 가고 그것도 듣게 만들고 무슨 얘기냐? 모세고 다윗이고 기드온이고 네가 한 건 아니야. 까불지 마. 나부터 너 까불지 마. 내가 너 만들어 쓰고 있어. 네가 뭐 믿음 있는 줄 아니? 어? 별것 아니야. 까불지 마. 너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 쉴 때가 얼마나 많았냐? 어? 기도하면 믿음이 꾹 떨어지고 하, 머리가 복잡해지고 아주 응? 비용원을 세 번 입원하고 더블 싸우고 뭘 입원해? 강한 사람 아니 입원 안 해야지. 응? 10일 동안 아주 죽을 지경이구만. 아버지 저 별것 아니에요. 응? 약한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응? 대단한 사람 무슨 대단한 사람 있어? 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순간 기도원을 배려시켜주고 그 꿈을 듣게 만들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러면서 봤죠? 확실히. 아니 말씀 들어놓고 왜 또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어? 자 그래 죄송해요 지금. 뭐 지금 여러분들 뭐 최민정 뭐 정광은 이분들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고 나한테 지금. 저는 말씀 받았지만은 아 얘기해 준 게 좋아 안 좋아? 확실히 좋죠. 하, 확실하구나 확실하구나. 아멘. 성경을 해석을 여기 적용을 시키면 맞아 맞아. 그래 놓고 간대. 난 대단하다 봐요. 자 그 다음에 이 무기가 뭐였어요? 어? 항아리에다가 횃불 감춰래. 자 여기서 16절 7장 16절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여기서 난 놀라운 것이 100명 100명 세대로 가가지고 횃불 감추고 14만 5천 명 적진에 가서 가자가 내가 물어볼게. 여러분 자 횃불 항아리 준비해갖고 약간 기습작전 합시다. 따로 사람 몇 명 될까? 손 들어봐. 몇 명 따로 갔어? 아이고 목사님 뭔 소리래요. 우리 죽으라고 나 살아야 되라. 내 새끼도 아직 안 크고 신랑하고 살아야 되고 뭐 말이 많고 가겠냐고. 나는 이게 되다가 봐요. 응? 물 좀 먹고 요거 갖고 본 게 이것 보면 알아. 벌써 여기에 순종할 사람 있어요. 300명 그냥 된 거 아니요. 아니 야간 기습작전에 13만 5천 그 적진에 몰려갈 때 많은데가 전쟁하자 가자고 하면 누가 따라오겠냐고. 죽으러 가라고? 누가 따라와? 그런데 따라왔다는 거. 여기서 이 음성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자, 이 조아브람 목사님 그 팀들 또 우리 대구 응? 조기자 사모 팀들 팍 똘똘 뭉쳐갖고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지. 응? 우리 또 함께 기도 팀들 또 다 연합이요.
누가 여기서 어른, 그거, 아니, 끝났고, 아, 말도 안 했어. 예수님만이 어른데, 할렐루야. 연합인데, 여기서 연합인데, 300명이, 여기서 그 기도원 말 듣고 따라간다? 그 리더십, 대단한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정말로, 여기서, 그러면 뭘로 항아리 이 보배를 질그릇에다만 하니? 질그릇, 흙, 항아리 이 보배를 질그릇에다만 하니?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을게 아니라,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 횃불을, 성령! 여러분 심장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있어도, 행아리를 깨뜨려! 부서뜨려! 자아를 깨져야 돼. 여호와여 기도원의 칼이여! 하고 깨뜨리니까, 불이 팍! 나가니까요, 적군들이 서로 싸우기 난리가 났어.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가 문제는 적군 13만 5천이 아니고, 지금 무엇이 어쩌고, 좌파가 어쩌고, 뭐, 당이 어쩌고, 정치가 어쩌고, 아니요, 그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너와 나와 씨름하자.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가 통해. 너 믿느냐? 네가 기도원 되고 여호수아 되고 모세가 되고 다윗이 없어서 문제다. 엘리야가 없어서 문제다. 지금도 나는 천대한 능력이 있는데 모세 아니면 홍해 가를 수 없대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우셔요. 예수님이 나하고 손잡고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혼자 기도는 혼자 안 돼. 300명 있어줘야 돼요. 제가 우리가 조합으로 목사, 조기사 기고 나고 뛰어도 안 돼. 없어, 300명이. 다 도망가 버리고. 어떡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300명, 저도 300명 안 되니까 지금 대구에서 부산에 도와주고 온 거예요. 아멘. 이 나라 살려야 되니까. 대구, 광주가 뭔 상관이요? 응? 여기에 완전히 적군들으면 대구는 살아? 다 죽어버리지? 응? 북한에 다 죽어버리지? 이 나라, 남한 조그만 땅덩어리가? 응? 같이 살아야지, 지금. 그래서 연합해라. 그리고 동서 하나 되라. 사랑해라. 이러고 있잖아요. 응? 여호와의 기도는 가려하고 잘 이렇게 되고 부서뜨리니까 성령 햇불이 나가니까 적군들이 싸우는데 여러분 지금 정부가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무엇이 주사파가 창하겠고, 괜찮아. 문제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깨뜨릴 믿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 정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한국가 새롭게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열정이더라고. 열정. 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한테 내 백성 건져내라고, 인도해내라고, 맨정신으로 가요? 엘리야가 850명 그들과 함께 자기 몸뚱이 갖고 죽으라고 가요? 응? 오늘 내 목숨 갖춰야 되거든요. 기도에 가야 되거든요. 응?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응? 죽어야 되거든요. 사자굴에 넣어놓고 있어. 하나님 다 만든 작전이요. 응? 사자굴 문제는 아니에요. 응? 누군가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뛰어가야 되거든요. 응? 내가 맞짱 떼야 되거든요. 나는 항상 야 그래. 가장 악한 아합 시대는 엘리야를 예비해놓고, 응? 그 바로왕 강한 바로왕 앞에는 모세를 예비해놓고, 응? 골리앗 앞에 다윗을 예비해놓고, 그래서 내가요 맞짱 뜬다. 손 좀 들어봐. 맞짱 뜬다. 다시 말하면요 원수가 강하고 강한 만큼 괜찮아. 다윗은 출세를 골리앗 시켜줬어. 다윗 때 골리앗 때문에 다윗이 왕 된 거요. 응? 결국은 괜찮아. 지금 우리나라가 뭐 어쩌고 저쩌고 올라. 괜찮아! 하나님 맞짱 뜨면 돼. 하나님 하시고 있어요. 맞짱 뜨자고요. 붙잡자고요. 끝내버리자고요. 응? 이길 수 있어요. 이미 이겼어요. 부활하셨어요. 성이 역사하고 있어요. 주님 함께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 싸우고 있어요. 이순재 장군은요, 이겨놓고 싸웠대요. 부활하신 주님이 왔고, 응답 왔고, 불이 왔다고 이렇게 간증인데 뭘 염려하시자고요. 죽어. 죽으러 가요. 죽으면 돼요. 기도원 300명 죽고 다 죽었어요. 지금까지 산 사람 없어. 모세 죽었어. 다 죽었어요. 어떻게 이제 살았냐고. 괜찮아요. 스데반이 죽어야 바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죽으면 돼요. 밀고 가두면 돼요. 숨기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목숨을 죽는다는 게 무엇이 아깝겠어요. 여러분 무서울 게 없어요. 괜찮아요.
예수님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받은 것, 그것이 멋있는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혼이 살아났고 마귀에서 깨졌고 지옥의 영혼 모든 걸 문이 닫아도 가늠을 이루었다면 얼마나 멋있는 인생, 최고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째짠 인생 살지 맙시다. 멋있는 인생, 믿음의 삶, 성령의 삶, 불의 삶.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은 삶, 우리를 불렀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나는 여기서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고 그 몇십 명 놓고 나라 민족 북한 기도하고 있으면 웃어요. 목사 왔다 갔어요 다. 근데 어떻게 대구에서 광주로 가라. 그리고 또 이렇게 사도행전 팀이 오고, 그리고 여기서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요 8월 집회요. 원래 서울에서 하기로 됐어요. 근데 연락해 보니까 일정이 뭐 나 교회가 저 우리 계세요. 내가 하자고. 그래서 아브라함 목사님이 뭐 예수도 이용 교수고 합의 갖고 이제 오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해놓은 것이 있냐고요. 나는 딱 정해놓은 거 없더라고. 엘리사가 왕한테 화살을 쏘는데 땅을 다섯 번에서 세 번 쳐. 다섯 번 쳤으면 아람 지면, 아 처음부터 다섯 번 말하고지. 하나님 정해놓은 거 없더라고. 세 번 맞지, 세 번밖에 못 이긴대. 광주서 하기로 예정이 어디, 8월 달에 누가 해야 되냐고. 정말 짐난 자것이요. 감사합시다. 하나님, 어차피 반반 사는 생은 멋있, 나는 너무 감격과 기쁨으로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주님, 이 나라가 산다는데, 이 나라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픈지, 이 나라 이대로 가면 죽어요, 죽어요. 적화되어요, 적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거 기도를 주시고 일하신다는 거 감사합시다. 하나님 일하고 있어요. 여기 역사 현장이 되고 있어요.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성령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로 승리하는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